안녕하십니까. 수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.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여러 요인들입니다. 첫 번째, 환경이죠. 수면 환경.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조명, 소리, 또 온도, 습도, 이런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최적화된 조건을 맞춰주면 아무래도 좋겠죠. 그거는 내가 느끼고 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 잠을 잘 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또 하나가 또 이제 침구 환경이라는 겁니다. 침대가 뭐 뭘로 만들어졌는지보다 매트리스, 깔고 자는 매트리스도 영향이 꽤 있죠. 어떤 사람은 허리 아파서 뭐 푹신한 걸 쓰면은 힘들다. 어떤 사람은 또 딱딱한 걸 쓰면은 힘들다.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. 근데 과연 그 누워서 편하다 이게 좋은 것인지 뭘 봐야 될까요? 매트리스 할 때 누웠을 때 긴장이 최대한 안 돼야 됩니다. 이완이 충분히 돼야 돼요. 릴렉스 상태가 편안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좋은 겁니다. 또 하나는 베개 상태입니다. 베개는 너무 간과하는데 그리고 정보가 제대로 없어요. 그냥 베개 판매하는 데서 알려주는 정보, 뭘로 만들었다, 이게 소재가 뭐다, 뭐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. 이 역시 누웠는데 호흡이 편한지 목의 긴장이 충분하게 이완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게 오래 써도 변형이 없는지 뭐 위생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. 또 하나가 이제 이불입니다. 이불이 또 어떤 사람은 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불의 용도는 내 체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. 너무 보온이 잘 돼서 더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우면 또 안 되고 내가 덥고 누웠을 때 편안하게 뭔가 기분이 좋은 상태의 이불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를 뭐 테스트해 보면서 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. 그 다음에 또 잠옷입니다. 잠옷을 입는다면 잘 때 이게 뭐가 걸리석거리지 않아야 됩니다. 그냥 편안한 움직임을 최대한 허용을 해줘야겠죠. 또 중요한 게 이 허리 부분이 쪼여지는 건 안 됩니다. 잠옷은 최대한 편해야 되겠죠. 그리고 잠옷을 입고 자는 게 좋으냐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알몸으로 자는 게 좋으냐 그 부분도 나는 알몸이 편해요. 또 누구는 알몸은 왠지 불편하고 불안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해보는 겁니다. 자세가 참 말이 많습니다. 자세가 바로 누워 자는 게 좋냐, 옆으로 자는 게 좋냐, 뭐 뒤척뒤척 하는 게 좋냐. 그냥 자는 동안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내 몸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웠더니 어깨가 눌리고 목이 꺾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너무 힘들어요.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죠. 어떤 사람은 옆으로도 안 되고 바로는 더더욱 안 되고 해서 엎드려 잔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신 분들이 보면 다 목이 불편한 사람, 숨이 불편한 사람. 그 두 가지가 가장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자세가 좀 더 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려면 호흡의 문제, 목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충분한 숙면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수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호흡이더라고요.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 외부 환경 뭐 여러 가지 해봐야 호흡 개선을 했을 때의 변화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의 수면에 관심을 갖고 더 잘 자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보자.
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수면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